하지만은 그 요즘 사람들은 또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죠.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하룻밤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추억 만들기 나도 가수다. 그럼 나도 노래를 부를 줄 아시는 분 또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하루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가수 정혜주의 가게 라이브지만은 오늘 특히 큰용 꿈의 음악 여행 드래곤 드림 뮤직 예술단 그리고 뒤에 있는 팻말 붙이는 비 내리는 부산항 모델 가수죠.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. 모델 가수 김욱. 이 김욱 가수는 내무부에서 4급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예술이 좋아서 노래를 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불과 1년도 안 됐지만 그 노래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. 가수 김욱 비 내리는 부산. 이 노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가수 김욱이가 다른 방송에 갔다가 곧 돌아올 건데요. 그때 또 같이 인사를 하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제가 전초 전 한 번 한 번 우선 나중에는 노래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빈 공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노래를 한 곡 한 곡 녹화하면 되니까 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. 아시겠죠? 더 크게 말씀 못 하겠어요. 네. 자, 신청하겠습니다. 비 내리는 부산항. 비 내리는 제가 노래를 불러보지 않았지만은 가수 김욱 가수를 팬클럽에서 추천한 곡입니다. 그래서 근용이 불러보면 정말 좋겠다 해서 노래를 하는데 김욱 가수는 이 노래가 A마이너. 자, 비 내리는 부산항 노래하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드시죠. 이거는 제가 오늘 딱 두 번 불러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음악 넣어주세요. 거기에 크게 넣어주세요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김욱 가수 원곡 비내리는 부산항.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.
마주하는 자 미소 짓던 사랑했던 그 사람 있는지 오늘도 그대 떠난 부산항에 부산항에 비가 내리지 부산항에 비가 이 노래는 마지막 백고동 소리 날 때까지 동작을 띄면 안 됩니다. 네. 다 듣고 곡을 잘라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. 아마추어 가수는 곡을 다 듣고 곡을 놔두고 나와버리면 안 돼요. 네. 곡을 손잡고 같이 있다가 끝나면 카메라에서 큐 하면 나오시면 돼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이렇게 무대를 갑니다. 네. 그럼 지금부터 한 번 하면 우선 시작 전